여기 대전역이거든요. 그 지금 KTX 이거 울산역으로 가는 그 차가 도착합니다. 그러니까 7시 19분 차거든요. 이게. 저번에는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울산 여기 7분에 도착했어요.
그래도 정확하게 거짓말 막 틀리지 않고 대전에서 울산 오는데 한 1시간 5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. 1시간 5분 빨리 왔죠. 1시간 5분이면 뭐 울산에서 어디 가든 뭐 이 차가 이제 출발하는 거죠. 차 출발하는 거죠. 내려가야지. 울산 여기니까 이제 울산 그 집까지는 또 가야죠. 울산 통제선. 내려갑니다. 크거나 무거운 짐, 휠체어, 유모차의 이용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앉지 마시고 몸을 갖고 내리면 새로운 아무도 없어요. 먼저 내려갔으니까 나 천천히 해주는구나. 홀드 온 투 더 핸드레인. 핸드레인은 손잡이죠. 아까 여기서 몇 분에 출발했죠? 어? 1시 조금 넘게 출발했죠? 12시. 절로 갔습니다. 이제 나가야지. 이제 차 타고 집에 가야죠. 여기 울산역 20시 33분에 도착했지. 곧 봐요. 20시 33분에 도착했지. 아니 코 쑤시는 거. 나가야죠. 아. 뭐 끝도 없어요. 차 타고 가야 돼요. 자, 아직도 우리가 버스 중간 5,500원 타고 떠고 Yeah.